자, 첫 번째. 이 게임 잘하는 법. 자, 게임 잘하는 법. 여러분들 게임이 왜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게임을 잘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원래 원하던 머리 방향이랑 다른 거야. 자, 일단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지기 싫어서. 이겨야 재밌는 법. 지면 화나니까. 이기면 기분이가 좋아서. 자, 여러분들. 게임을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게임을 진짜 잘하고 싶어. 정말 그치, 자기만족하고 싶어요. 게임 잘해서. 자기만족을 어떻게 할 거야? 구체적으로 그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게임? 공부해야 돼요, 아니야? 땡! 단순한 얘기야. 단순한 얘기야. 엄청 시간 투자? 아니야, 틀렸어. 연습만 존나면 틀렸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재미가 있어요? 땡! 틀렸어요. 게임을 잘하는 법이야. 게임을 재밌게 하는 법이 아니야. 게임을 사도 틀렸어. 뭔지 알아? 생각을 해. 그건 아니야. 무지성으로 해도 돼, 게임. 자, 뭘 해야 돼? 이해? 이해 아니야. 땡.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를. 아이, 뭐, 이 헛똑똑이들아. 목표를 세워야지. 니네 말다 맞는데,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니 잘하는 법. 이 잘하는 법. 이게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목표를. 목표를 세워야 돼, 선생님들, 목표.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목표를. 이 게임을 잘하는 게 어떻게 잘하는 건지 내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봐! 내가 게임을 잘하는 게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실력이 되는 건지, 특정 계급에 대한 지표를 찍을 건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내 스스로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1번이에요. 자, 봐. 기다려봐. 글꼴. 자, 이거 30 적을게요. 씨,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그냥 작게 보세요. 자, 뭐가 있어야 돼? 1. 이 지우고.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 목표를 세워야 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써줄까? 뭐라 써줄까, 뭐. 자기 만족. 대회 성적. 혹은, 계급. 이런 지표가 있을 거예요. 과 같은 지표를 만들기. 그니까 내 스스로 지표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공부에 대입해, 그치? 내 스스로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목표가. 자, 여러분들 제가 철권 왜안 해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 재미없어. 목표를 세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해. 봐. 똑같아요.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목표를,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야지. 저요? 저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을 하게 할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목표를. 적게만 하면 처맞게만 한다고? 아, 그건 좀 안타까운데. 격투 게임 안 해도 돼. 자, 저번 시즌 제 롤할 때 목표 뭐였어요, 여러분들? 내 방송 쭉본 사람들 알 수도 있어. 저번 시즌 제 목표가 뭐였어요? 다이아 찍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다이아 찍는 거였잖아, 저번 시즌 목표가. 다이아 찍었잖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추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찍었죠, 롤. 어쨌든 찍었어. 좀 추해지긴 했지만. 에? 좀 추하긴 했지만, 찍었다고. 찍었잖아.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에? 목표가 무조건 1번이야. 네 목표가 있어야 될 거냐. 목표가 없이 어떻게 잘하냐고요. 목표가 없는데, 목적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해. 당연한 거 아니야, 잘하고 싶으면. 근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게임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게임을 즐기고 싶으면 이 목표 필요 없어. 왜냐? 이 게임을 잘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 잘하고 싶은 게 목표인 사람이고 이 목표 자체가 사실 목표라기보다는 골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골. 골이 필요해.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 대회 성적을 내는 게뭐 목표를 세우든가, 계급과 같은 지표 어디까지 찍겠다, 이런 지표를 자기가 만드는 게 중요해, 일단, 처음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뭘 해야겠어요? 두 번째, 뭐 해야겠어? 단순하게. 단순하게 뭘 해야 될까? 노력은 맞아. 근데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고. 공부? 공부 맞긴 해. 자기 이해, 그치. 자기 이해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기 이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자기 이해가 중요해. 그래요. 골과 나의 간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맞습니다. 나의 자기 이해. 나의 단점. 장단점. 골과의 갭 이해. 나의 장단점과 골과의 갭 이해.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나. 이게 필요해. 어이씨, 왜 이렇게, 나, 왜 이래, 이거.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요. 자기 이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무조건. 이게 없으면 진짜 힘들어. 이게 없는 사람, 이게 다 없는 사람은 게임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없어. 여기까지 1, 2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무지성이야. 백날에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일정 지표 이상의 실력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 이두 개가 없으면. 일정 지표 이상의 실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런 두 개가 없으면은. 진짜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철권이든 뭐든, 솔직히 말해서, 이두 가지가 확실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 이게 없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정말 뇌가 없어. 아무 생각 없어 보여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보여.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게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장점은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뭐예요? 자, 철권할 때 예를 들어보세요. 철권할 때 장점은 뭐예요? 철권할 때. 철권할 때, 아니, 씨, 게임 얘기하잖아. 만약에 내가 철권할 때 나의 장점이 뭐야? 아,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철권할 때제 장점이 뭐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호레비 냄새 안 나요, 씨바. 정신 못 차렸네, 이거. 너 씨, 오랜만에 와서 개소리해. 바쁘면 너일 보러 가. 미친놈들 개 많아. 가오가 빠진다, 그럴 수 있어요. 퀵곡 잘 맞춰요. 퀵곡을 잘 맞춘다? 좀 더, 약간, 추상적인 거 말, 그러니까 막, 객관적인 거 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 상대를 잘 본다? 나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를 못볼 수가 있나? 그거 말고, 공격적이다. 자, 여러분들, 저는 템포가 빨라요. 게임할 때. 제가 템포를 집중만 잘하면 쭉 올릴 수 있어요. 쭉 올릴 수 있고, 주도권 싸움을 잘해요, 제가. 제가 허친 거를 세게 잘 때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지를 잘 거는 사람도 아니고, 이지를 잘 거는 사람도 아니고, 이지 거는 거, 허친 거 때리는 거, 가드하는 거는 평균 실력 이상이긴 하지만, 나한테 특별한 그 느낌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저는 템포가 느린 사람을 원래 잘 이겨요. 그러니까, 나 단점이 뭐야? 나의 단점이 뭘까, 여러분들? 나의 단점 뭘까? 나의 단점은 멘탈이 진짜 약해요. 멘탈이 진짜 약해. 게임 외적인 거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게임 외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 게임 내용은 사실 이겨야겠다 마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건 재미없어서 끄고 싶은 거고, 단점은 게임 외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되게 예민해서 멘탈이 되게 약해요. 게임 외적인 거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무지성을 만나면 징징대는 건 내가 지성이기 때문에 무지성을 보면 이해할 수 없거든. 나 같은, 아씨, 미안. 어쨌든. 자, 골과의 갭 이해. 저는 골이 없어서 패스. 자, 여기서 자신의 골을 설명해 볼 사람. 나와보세요. 자신의 골을 설명해 볼 사람. 저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라고 설명해 볼 사람. 100분 토론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토론 안 해도 돼요, 저. 자, 엠페러가 가고 싶어. 자, 유아디님, 엠페러가 가고 싶어요. 엠페러가 가고 싶어. 지금 계급 뭐예요? 지금 계급 뭐야? 자, 택배 찍고 싶은 사람 지금 계급 뭐야? 얘기해봐. 자, 본인들 얘기해보세요. 지금 푸진이요. 라이진, 약사, 류진, 엠페러. 몇 개, 네 개밖에 안 나왔네? 엠페러. 태킹? 태과? 트택? 태프. 네 개씩 남았네. 약사. 목표는 크게 잡으라니 태고.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딱 자기 계급을 얘기한 사람이, 응? 자기 계급이랑 목표 얘기했던 사람 두 명인데 둘다네칸 남았어. 자. 목표가 화랑 버프라고요? 그건 나의 목표가 아니잖아.
그거는 나의 목표가 아니잖아. 게임 잘하는 법인데. 나의 목표가 아니잖아. 내 목표가 화랑 상향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상관이 없잖아. 하라다 칼로 찔러가서 마이클 머레이 멱살 잡고, 아니면 마이클 머레이 전화해서 협박해요. 죽여버린다고. 그럼 되겠네. 그럼 되잖아. 그게 먼저 아니야? 그게 목표면? 그럼 되잖아요. 자, 봐봐. 나의 장단점 얘기했죠. 꿀과의 갭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솔직히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유아디님 방송을 봤어요, 제가. 게임하는 거를 좀 많이 봤어, 내가. 조용히 볼 때도 있고, 뭐, 채팅 치면서 볼 때도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첫 번째로, 꿀과의 갭이 커요, 유아디님.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크세요. 왜 크냐? 팩트로 얘기해도 돼? 아, 딱 말해. 딱 말하면 내가 팩트 딱 얘기해줄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걸잘 해야 되는지 내가 딱 보면서 알았어. 팩트 폭격해 달라고요? 일단 오늘은 내가 진짜 팩트로 얘기할게. 자, 유아디님 첫 번째로 유아디님이 버튼을 너무 많이 눌러요. 버튼, 난 솔직히 게임을 이기고 싶은 건지 그냥 즐게 마는 방송에 하고 싶은 건지 일단 첫 번째 잘 모르겠어. 내 게임 잘하고 싶다고 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너무 많이 눌러. 근데 누르는 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누르는 게 아니라 손이 뇌를 지배해, 거의. 내가 봤을 때. 손이 뇌를 지배해. 반대로 돼 있어. 뇌가 지배해서 약간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일단 누르면서 머슬 메모리로 막 이렇게 누르고, 막 뭘, 뭐 스틱을 쓰는지 키보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누르고 이게 반대로 가. 안녕하세요. 반대로 가요. 자,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말 봐. 무지성이야, 무지성. 무지성이야, 무지성. 여기서 이걸 안 하려면 자기를 바꿔야 돼요. 꿀과의 갭 이해. 내가 엠페러가 찍고 싶으면, 내가 지금 계급이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칸을 올리려면, 그렇죠, 네 칸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바꿔야 돼. 뭔가 바꿔야 돼요. 캐릭터가 리로이라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철권 리로이로 시작해가지고 리로이로 갯불 빨았으니까 눌러도 피아노 쳐도 이기거든 캐릭터가. 왜 리로이니까? I am 무지성 킹 이러면서 쉬면 그냥 I am 노브레인 킹 이러면서 씨, 나는 문외왕이다 이러면서 막지 맘대로 해도 되잖아. 리로이 파쿰람 리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는 무지성 킹이다 이러면서 막지 맘대로 해도 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일단 게임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꿀과의 갭을 이해해야 돼. 자, 이 이해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나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이게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왜? 꿀과의 갭을 이해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같이 가. 나의 장단점이 뭐고,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얼마나 멀고, 이제 그러면 어떤 걸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중요해.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롤을 해요. 제가 롤을 해요. 저보다 티어가 높은, 진짜, 롤에 인생 갈아넣은 좆구스 님들이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말하면 보통 듣는데, 그 고수님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지적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니, 니 싸우고 싶을 때막 싸우면 라인 상황은 왜안 보냐? 니 카정 가고 싶으면 그냥 막 가도 되고, 니뭐 하고 싶으면 막 해도 되냐? 그렇게 해서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단점이 뭐야? 나 단점. 나는 팀원에 신경 쓰지 않아. 나의 장점은 뭐야, 롤할 때? 나는 싸움을 잘해. 롤할때 소규모 전투나 뭐 이런 뭐 스킬샷이나 약간 그런 싸움을 잘해요, 저는. 롤할 때는 그래요. 자, 꿀과의 갭. 저는 다이아 4가 목표였는데, 다이아 4를 찍으려면, 판수를 많이 박아야겠다. 혹은 챔피언이 부족하다. 할줄 아는 챔피언이 부족하다. 할줄 아는 챔피언이 부족하다. 약간 이런 부분이 이제 꿀과의 갭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부분을 노력해나 해서 이번 시즌에 이제 헤카림 시작해서 헤카림 연습을 했고, 또 저번 시즌에 뭐 엘리스도 해보고 자르반도 해보고 뭐 포지션을 탑으로 바꿨다가 서포터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약간 다른 시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처음에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단계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게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있어서 이 게임 잘하는 법에 있어서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 아 안녕하세요.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내가 어떤 게임이든 잘하고 싶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자연스럽게 돼야 돼, 이게.
딱 게임을 보자마자,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게임 잘하는 법이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그게 있어요. 게임을 일처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좀 달라요, 느낌이. 즐기는 사람이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야. 즐기는 사람은 그냥 솔직히 뭐 나만 재밌으면 되잖아. 네? 딜레마가 있습니다. 분명히 갭이 커요. 갭이 커요. 진짜 차이가 큽니다. 진짜 차이가 많이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부에 대한 느낌이라서 공부에 대한 느낌이라 좀 다릅니다. 진짜 갭이 많이 커요. 이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 중에 거의 없어요. 이게 당연해진 사람은 꽤 있는데 뭘 잘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짜 말했잖아. 잘하려고 하면 재미없다고. 잘해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골이 자기 만족에 있어서 어떻게 게임을 하고 싶다, 내가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그게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하면 되고 성취감이 되게 작아 철권이 내가 봤을 때. 잘해도 재미없어 보고 싶다고. 인생 박으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철권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자, 철권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시, 백대시, 앞가드, 앞앞가드, 횡가드.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를 보통의 프로게이머들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니네 진짜 게임 잘하고 싶다 했네. 이거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 내가 봤을 때 없어. 이거 다음에 타이밍 가드랑 거리 조절 연습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어요, 다. 이걸 못해. 어떻게 이기네, 나보고. 그럼 나는 뭐라고 해줘? 그거요? 이거 하면 이기는데요? 이걸 못해. 이거 그냥 앞으로 두 번. 4-4-1-4-1-4-1 6-4 6-6-4 8-2-4 8-8-4 에? 이걸 못한다고. 아니 봐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격투기를 해. 여러분이 뭐 복서 혹은 뭐 이동격투기 선수야. 근데 씨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씨발 어떻게 이겨? 저 새끼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심지어 막 저기 뭐야, 몸도 막 단련해서 나와. 몸빵 저기 막 배도 막 그 복근도 단련해 오고 막 그 저기 뭐야, 그라운드 대처도 해서 나오고, 에? 타격 대비해서 막 그렇게 해서 나와. 나는 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여. 나는 막 존나 느릿느릿하고 막 마탱이가 가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고. 존나 인간 샌드백이지. 뒤지게 쳐맞고 안 죽으면 다행이야,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 아니 이걸 못하면 어떡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일정 수준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것만 똑바로 해오세요 해도 여러분들 개그 무조건 놀라요, 철권은. 진짜로. 아니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깨? 나도 이거 못해. 왜 연습을 안 하거든, 나도 귀찮아서. 저도 잘 안 돼요 이제. 그냥 의식하고 조금씩 하고 하면 되지. 사실 이거 공부가 아니라 그냥 해요. 이건 그냥 하는 거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프로게이머 레벨이 될 때까지 그냥 똑같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따라하고 연습하는 거지.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뒤에 타이밍 가드를 어떻게 하고 뭐 상황별로 어떻게 막아야 된다를 누가 길을 뚫어줄 수 있어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아니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가르쳐줘요? 안녕하세요. 뭘 가르쳐줘? 화가 난 게 아니야. 아니 씨발 어떻게 알려주냐고. 이게 말 그대로인데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준비되어 있을 때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을 때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려줘요? 이건 말 그대로 커맨드가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거를. 아, 무슨 개소리예요. 절대 안 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걸 친절하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친절하게 제가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제 입장에서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걸 왜안 해오지? 2급이야. 제일 처음에 콤보 연습시키면서 대각선 이런 거 연습해오라고 하는 이유가, 문우님도 그렇고 매실님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처음에 그걸 시키는 이유가 이게 필요해서야. 이거 내 캐릭터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내 캐릭터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 캐릭터를 내 마음대로 조종을 못해. 사람들이 이걸 못한다고. 이게 기본인데 이것도 못해. 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어떻게 사수장난 캐릭터에서 무지성 찍기 게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무조건 이렇게 가. 왜? 이거 하기 싫거든. 이거 앞에 그내 캐릭터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 이거 있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뒤로 가. 근데 이걸로는 사실 뭐 이기면 재밌긴 하겠는데 금방 질려요. 왜? 매일 똑같이 흘러 이렇게 돼. 흘러가는 하루 이렇게 똑같이 돼. 맨날 가가지고 뭐 골라가지고 똑같이 기술 쓰고 똑같이 하고, 자, A 막혔으니까 B 가야지. B 막혔으니까 D 가야지. B랑 D도 안 통하니까 C 가야지. 맨날 똑같이 돼. 맨날 똑같이 된다고. 신도림 여관에서 뭐 그런 거 못해. 왜? 매일 똑같이 해야 되거든. 이 앞에 게안 돼. 내 캐릭터 마음대로 못 움직여. 내 캐릭터가 움직일 때는 버튼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피아노 치는 사람 된다고요. 그러면 잘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저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나는 잘해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팔로우 고맙습니다. 맞잖아. 아니, 나는 철권을 이기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랑, 난 진짜 게임을 잘하고 싶어요랑 달라요. Too different. 달라. 달라요. 꼭 움직일 필요도 없어. 막 번개같이 움직이고 뭐 울산 뭐 무릎 로하이투혼 막뭐뭐 JDCR 뭐 꼬꼬마 막 어? 이런 사람처럼 움직이라는 게 아니야. 아니, 내 캐릭터 내 마음대로 조종은 해야 될거 아니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격투 게임인데, 약간 1대1로 싸우는 격투 게임인데 씨발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이거 제정신 아니지. 대시가드가 왜 힘들까? 여러분들, 대시가드가 왜 힘들어요? 저 진짜 궁금해요. 대시가드가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 앞가드 하면 되잖아요, 그냥. 대시하다 맞는 건다 맞아요, 대시하다 맞는 거는. 대시하다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대시하다 나도 쳐맞아. 무릎형 로하이드 다 쳐맞아요, 대시하다가. 어떻게, 대시하다 어떻게 안 쳐맞아? 다 쳐맞아요. 그냥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미리 막는 거야. 앞으로 가서 미리 막으라고. 이 얘기 진짜 한 2,000번은 한것 같아, 내가 방송하면서. 대시가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다 미리 막으세요. 그 대시가드라는 비전 가드법, 비전 움직이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가다 씨발 막는 거라고. 앞으로 가다 막으면 앞으로 가다 막는다고요, 캐릭터가. 앞으로 가다 뒤로 하라고. 앞으로 가다 뒤로 하라고, 앞으로 가다가. 이 씨발 뭐 퍼지가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론도 다 알려준다고. 그럼 네가 늦었나 보지. 그냥 앞으로 가다 막는 거지. 씨발 어떻게 알려주냐고 그거를. 이게 왜 와? 그냥 앞으로 가다 막으라고요. 앞으로 가다가 캐릭터가 뻗을 것 같으면 막아. 일단 무서우니까 가까이 붙고 싶은데, 가까이 붙고 싶은데 이 새끼가 자꾸 눌러. 그러면 아이 씹새끼 이거 무섭네. 앞으로 가다 막고 앞으로 가다 막고 한 두세 번 막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두세 번 이걸 막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상대방이 답답해.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막지? 자꾸 가까이 오는데 내 기술이 안 닿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고. 타이밍을 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고 심리를 쓰는 게임, 무지성 게임이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상대한테 반영을 시키려면 내 캐릭터를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여야 뭘할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리로이 해, 다. 파쿤람이랑. 리로이, 파쿤람 다 하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 그냥 1, 2, 3, 4 무지성으로 눌러. 언젠가 계급도 오르고 실력도 늘 거야. 기도하면서 해. 아, 오늘은 저의 패턴이 잘 통하게 해주세요. 제발 나락강할 때안 막히게 해주시고, 패링할 때마다 상대가 오른어퍼에서 뒤엔 발 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 잘하고 싶다는 얘기 뭐하래? 아, 제발 오늘은 지팡이가 잘 맞게 해주시옵시고, 막 기도하면서 해, 기도하면서. 아, 기도하면서 하면 되잖아. 머리 아프게 뭘 그래, 게임인데. 게임이잖아요. 예. 네,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울 게 없잖아. 그냥 하면 되지. 응. 맞잖아. 그쵸? 아, 폴은 생각보다 기도 메타 잘안 통해요. 리로이 파쿤람이 짱이에요. 폴은 어려워요, 캐릭터 생각보다 해보면. 제 폴을 잘 못해요, 그리고. 폴은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왜? 내가 못해. 나 폴로 풍신류는 잘 이기는데 딴걸잘못 이겨. 자, 어쨌든. 그니까 무조건 그냥 철권을 지우고. 이 자기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조언이나 피드백을 구하면 빠르게 실력 상승 가능.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조언을 구해야지. 와가지고, 아, 저는요, 철권이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계속 져요. 왜 지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냥 지던데요. 이 씨야, 조언을 어떻게 구해, 이거.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해줘?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롤 브론즈인데, 롤 브론즈인데 와가지고, 아, 저는 팀 운이 안 좋아요. 못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플래티넘 다이아까지 찍나요?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글쎄요. 아, 근데, 브론즈면은 조금 힘들긴 하겠네요. 근데, 뭐 캐릭터 어떤 거 하세요? 이렇게, 내가! 물어봐야 돼. 자기가 물어볼 걸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물어봐야 돼. 당신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신가요? 내가 물어봐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도 이거를. 철권도 마찬가지야. 아무 얘기 없다가, 어떻게 잘해요? 이렇게 물어봐.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고 어떤 천재인지 어떤 똥멍청인지 내가 알게 뭐야? 응. 알게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나는 속으로 저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은 내 방송에 나와서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게임이 진짜 잘하고 싶은 건지 헷갈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둘다 나한테 와서 다 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야.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에요.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두개다 어떡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싶어, 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보통 많이 물어봐요. 왜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잘하고 싶어요? 목표가 뭐예요? 맨날 물어봐. 왜? 이런 부분을 얘기, 생각을 안 해. 이게 두 개가 받쳐지면 자기가 알아서 노력해서 자기가 잘해줘. 만약에 근데 저런 질문이 진짜 개쓰레기예요. 정말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이야. 밥으로 스티브 어떻게 이겨? 모든 플랜, 퀵쿡 기왕과에 다 썰리는데. 저런 부분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팩트로 얘기하면 진짜 쓰레기 질문이야. 정말 영양가도 없고 대답해주기도 존나 어렵고 저게 진짜 개쓰레기 질문이야. 솔직히 말을 하면. 네, 야리 돌리면서 미안한데, 진짜 이런 질문이 진짜 개쓰레기 질문이에요, 진짜로. 팩트로.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게임하는 걸본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 퀵쿡 같은 걸 때리세요.
퀵콕 허친 걸 기상킥을 때리시라고요. 앉아있다가 퀵콕 허친 걸 기상킥을 때리면 되잖아요. 스티브가 멀리서 오리겐으로 걸어오진 않잖아요. 그게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은 연습을 해야죠. 아니 기상킥이라도 때리라고. 퀵콕 허친 걸 앉았다 짬발이라도 때리시라고요. 아니 그게 어렵나? 앉았다가 짬발이라도 하라고. 딜캐가 안 돼도 어쨌든 퀵콕을 허치고 퀵콕을 또 못하잖아요. 그럼 퀵콕을 카운터가 안 난다는 액션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급이 뭐예요? 여러 캐리 계급 뭐야? 어디까지 올렸어? 잠깐 계급 물어보는 것도 존나 웃겨. 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 질문하는 사람이 보면은 장난으로 물어보는 거랑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랑 티가 나요. 나도 잘못 때려, 기상오퍼 같은 걸로. 근데 기상 12, 약사? 약사인데 그걸 왜 물어봐? 약사인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니 알아서 하면 되지. 아, 화안 났어요, 저. 팩트를 말하는 사람일 뿐이야, 오늘. 기상킥 막힌다고 뒤지는 것도 아니고, 기상킥 막힌다고 뭐 라운드 끝나거나, 뭐 체력이 절반이 날아간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상킥 하면 그냥 기상킥 하면 되지. 힘들죠. 아니, 맞잖아. 누군가는 팩트를 얘기해야지. 누군가는 팩트를 얘기해야 되잖아.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해. 이 3번이 안 되더라도 1, 2번이 돼 있으면 1, 2번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무조건 늘어요. 왜? 남들은 이걸 안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잘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게임을 잘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50%가 안 돼요. 그럼 이것만 해도 50% 먹고 들어가는 거야. 뭐든지 무슨 게임이든지 내가 봤을 때.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네. 질문이 뭔데요? 화랑이 무지성 로아의 이즈만 그건데 뭔 얘기겠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 첫 번째로 화랑은 접근을 차단하는 캐릭터한테 약해요. 접근을 차단을 잘하는 캐릭터한테 약해요. 약하다기보다는 화랑은 붙어야 쎄. 화랑은 붙어야 쎄. 붙어야 쎄요, 붙어야. 못 뽑게 하면 할만해요. 화랑이 무지성 로아이드 화랑을 잘못 이겨. 화랑을 그리고 좀 알아야지 사실. 저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네. 단순하잖아. 그냥 어쨌든 이런 부분. 게임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뭐 여러분들이랑 대화 좀 하고. 보라에서 발려 싸니까 흥미가 떨어져서. 여러분 진짜 철권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철권 좋아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취향이야, 취향. 어디 가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 취향이에요. 근데 조언을 구하면 길을 뚫어줄 사람이 생기니까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철, 약간, 이건 좀 살짝 창피하긴 하지. 철, 네. 그럴 수 있죠.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던파 메이플이랑 애초에 그렇게 막, 아, 철권이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존나 노답이야, 노답. 그 자기 하고 싶은 게임 하면 되지. 남들이 내 취미를 존중해주길 바라면 내가 먼저 남들 취미를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에? 그냥 애초에 다른 사람 취미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장난이 아니라 약간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깔아뭉개듯이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너뭐 그런 걸 해? 라고 진지하게 묻는 애들은 좀 멍청해서 그런 거고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남는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네.
제가 여러분들 평소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팩트로 꽂으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이 새끼 왜 이렇게 화났어? 이 느낌이잖아. 사실 이게 원래 내 생각이야.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게 얘기를 한 거야, 여태까지. 이게 팩트야, 사실. 이거 안 되면은 잘할 수 없지. 다른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하든가. 판수를 박아야지,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오늘. 오늘 할일 많다. 근데 또 생각을 해왔지. 스티브로 팽 어떻게 상대하나요? 아, 진짜 어렵다. 이거를 내가 말로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 스티브로 팽, 나 똑같이 얘기해줄게. 스티브로 팽 이기려면 잘 막아야 돼요. 하단을 한 번씩 노려서 흘리고 잘 막아야 돼. 하박을 보고 막고, 하박을 보고 막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하단을 노려서 한 번씩 흘려야 돼요. 잘 막으면서 가드빵으로 해야 돼. 됐죠?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내가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귀찮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잘 막아야 돼요. 근접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팽한테. 이해되세요? 카운터를 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잘 막는다는 전제가